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우리 7월에 성장 및 수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아, 7월 1일. 아, 7월 1일. 아주 뒤죽박죽했군요. 아, 제가 900명을 찍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아, 나 처음 알았다. 저는 이제 방송 킬 때나 끌 때 시청자 수를 안 보거든요. 막아놓고 하거든. 괜히 시청자 수 떨어지면 그럴까봐. 아, 제가 900명을 찍은 적이 있었군요. 나도 처음 알았네. 아, 첫날, 둘째 날이 반짝했구나. 아, 이때가 그날이구나. 서버 터진 날이군요. 무슨 날인지 했는데. 아, 그러네. 아, 최고 시청자가 거의 200명대까지 올라갈 때도 많네요. 이날에 사냥밖에 안 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다, 나도. 맨날 사냥만 오니까. 아, 최고 동시 시청자 수를 한번 보았고요. 평균. 아, 평균 너무 무시하네. 평균. 제일 많았는데. 70에서 100 정도 되나보다. 그치? 100명 정도 되나보네. 70에서 100명. 어쯤 되는 것 같습니다. 누적 시청자 수. 제일 많았네, 3만 명은. 전 방송이 되게 한결같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뒤죽박죽하네. 사냥만 하는데 말이지. 누적 없어. 방송시간. 와, 방송시간 왜 이렇게 뒤죽박죽하냐. 아, 이날에 많이 했었네. 19시간, 13시간. 거의 10시간 정도 하나보다. 많은 건 뭐고 되게 적은 건 뭐냐. 아마 제가 이거 뒷부분에 시간이 적은 이유는 아마 제가 방송 안 켜고 혼자 막 사냥해서 그런 것 같아요. 검색어 유입 트렌드. 아, 메이플이 역시. 그 다음에 먼치. 스카니아 노력은 먼치. 메이플. 뭐 이렇고. 방송국 방문. 내리면 아마 총괄 있을걸요? 이거 눌러야 되나? 알겠다. 아, 986명이 최대 시청자였고 결과적으로 평균은 170명이에요. 누적은 26만 8837회 8319회 업수를 받았으며 총 방송시간은 334시간. 약 그래도 11시간 정도는 했나보네, 그죠? 그렇게 계산하는 거 맞나? 그죠?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 성별 분포. 아, 의미가 없죠, 이거는 사실. 그죠? PC 모바일. 거의 모바일이네. 아, 옛날에는 그러면은 모바일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됐었냐. 궁금하네. 연령도 의미가 없지요. 연령도 사실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시간 분포. 시간 분포는 아무래도 이 네 가지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 시청자 별별 랭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0시간 한 거 아시지요? 1등이 224시간이네요. 거의 저와 3분의 1을 함께 하셨군요. 3분의 1을 함께 했고. 2등이, 아, 2등도 사실상 3분의 1을 함께 했고. 3등도 거의 3분의 1이군요. 아, 여기 탑10에 있으신 분 있습니까? 아, 그렇군요. 딱 14위까지가 100시간이네요. 12. 아, 3등 분도 계셨군요. 4등 분도 계셨군요. 아, 거의 먼치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군요. 좋습니다. 탑 11. 아, 감격적인 순간이로군요.
있었습니다. 여기가 20위까지. 20위가 84시간 정도 되네요. 3분의 1 정도 같이 했다. 아, 여기는 다 매크로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6,000. 야, 그렇군요. 먼치의 도우미가 1,500번을 입력했고, 먼치의 도우미가 이제 다음 달 되면 탑 상위권에 올라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 그렇지. 아니, 허니도님은 몇 번 못 본 것 같은데, 그래도 2,000번을 넘게 쳤네. 진짜 몇 번 못 본 것 같아. 하루에 한 번 보면 잠깐 보고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렇군요. 뭐 하시느라 이렇게 채택을 많이 쳤습니까? 이 아이디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질문 금치입니다. 어, 금치거 사용횟수. 금치거 사용횟수가 그건가요? 금치거 사용횟수가 내가 해놓은 금치거 사용횟수인가? 이 금치거는 무슨 금치거지? 모르겠어요. 이름 말한 건가 이게? 아, 하트 뜨는 건가요? 아, 그런가? 하트 뜨는 것이 금치거다. 아. 아, 다음 뭐지요? 아, 다음에 수익인가, 그 다음부터가? 잠시만요. 내 광고. 광고 수익이죠, 광고 수익. 아, 비슷하네. 와, 광고 수익 10만원이나 되네. 10만원이면은 330시간 했으니까. 33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이럴 땐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바로 계산기가 들어와야 되지. 350원 정도? 맞나요? 350원 정도 되나보다. 350원, 맞나? 350 곱하기 30. 아, 3,500원인가 보다? 아닌데 그렇게 많을 수가 없는데? 나는 330. 나누기 330. 353 곱하기 330. 아, 그러네. 330시간 48. 24 곱하기 30 빼기 330. 390 곱하기 아, 제가 자는 동안에도 자그마치 161원이 벌리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고. 10만원. 환전 기간이 아닙니다. 다음이 뭐지요? 별풍선 하면 끝인가? 내 별풍선. 내 별풍선 아닌데. 아, 여기 들어가면 알려주겠다. 선물 받은 별풍선 5,492개나 받았군요. 저번 달에 몇 개 받은지 모르겠... 아, 저번 달에 6,500개 받았구나. 아무래도 이번에는 며칠이지요, 지금이? 2일이잖아. 뉴빵이님이 되게 많이 썼을 거고. 아, 그렇죠. 400개인가. 배치마루님의 100개와.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뭐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아, 유튜브 수익은 아마 공개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아마 유튜브 수익은 공개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5,400개니까 아마 59원인가 그럴걸요 하나당. 그러면은 60원으로 잡으면은 32만원 정도 되겠네. 어 32만원에 42만원 광고 수익까지 42만원에다가 그거네요. 딱 42만원 벌었네. 어.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아 그러면 이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